제2차 2010 라치엄 뮤직 어워즈 올해 앨범 수상자는 1랑 2랑 3랑 사랑의 이적입니다. 자, 2010 라치엄 뮤직 어워즈 올해 앨범 갈부분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앨범에 이적씨가 사랑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요. 지금까지 가요계 바하, 가요계 모차르트. 사실 이번 이적씨 앨범 같은 경우에 비틀즈 앨범보다 더 좋습니다. 정말 좋은 앨범이거든요. 자, 올해 앨범상 이적. 이 사람은 라천민들의 투표에 의해 2010년을 빛낸 뮤지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오로지 음악만 바라보는 외길 인생을 걸으며 음악만 바라보지 않는데요. 라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칭찬과 함께 인상장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29일 유열의 라디오 천국 드림. 축하드립니다. 이적씨 자리에 좀 앉아주시죠. 아, 얼굴 표정이 밝지만은 않네요. 근데 네. 오늘 딱 들어오는데요. 네. 오늘 정말 이적씨가 지금까지 봤던 그 패션 중에서 가장 어떤 시상식 패션에 어울릴 법한. 그럴듯하죠. 네. 적어도 저 자켓이 돈백 정도는 나가고 있는 굉장히 고급 소재를 입고 오셨습니다. 일단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고급 소재. 너무 영광이고요. 네네네. 네, 정말 가장 공정한 시상식이 아닌가. 아,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제 이 시간에는 자는 시간인데. 맞습니다. 오늘 못 오실 뻔했어요. 왜냐하면 또 네. 바로 내일이 공연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때문에. 아, 근데 이런 엄청난 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예, 목욕 재개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다시 한 번. 사실 올해 앨범 부분에는 정말 주옥 같은 앨범들이 그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베란다 프로젝트 앨범도 후보에 있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공동 MC를 맡고 계신데 먼저 상순 씨. 네. 네. 어떠세요? 이 지금 갑자기 지금 마음의 그 심정 상태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아, 저희는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이적 씨 앨범 좋잖아요. 죄송해요. 네. 좋아요, 저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김동윤 씨도, 예.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상반기에 나온 앨범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예. 후반기에 나오면 아무래도 아직 확 식기 전이니까. 네네네. 저는 뭐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